처음 뮤지컬 영웅을 봤을 때 저는 그 충격과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. 내가 언젠가는 꼭 이 뮤지컬 영웅을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다. 그게 첫 출발이었어요. 영화 영웅의 안중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믿겨지지도 않았고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거든요. 영웅 뮤지컬을 보러 갔었고 보고 나서 바로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조 마리아 여사에 대해서는 좀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어요. 대본 받자마자 아 이건 내 역할이다. 정의감이 좀 있는지 그런 역할이 좋아요. 배우로서 큰 영광이죠. 이런 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. 심장이 진짜 뛰는 느낌이 들었어요. 울컥한 마음도 많고. 잊으면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의미가 컸었고 벅찼다고 해야 되나요? 언젠가 내가 뮤지컬을 하며 이 노래를 한 번쯤은 참 불러보고 싶다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꿈 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났어요. 라이브에 대한 도전 정신이 제일 컸었던 것 같고요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방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가능하면 원곡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그걸 좋게 만들어서 영화관에서 더 좋은 사운드와 더 좋은 음악으로 들려주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. 그 힘이 더 전달되지 않을까. 노래를 잘하면 감정이 무너지고요. 또 연기를 잘하면 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. 그 두 가지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. 굉장히 격한 감정 씬들이 많았는데 그 격한 감정을 갖고서 노래를 해야 하는 건 또 연습하는 거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 보통 엄마의 감정 가지고는 정말 표현을 할 수 없는 감정을 참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호흡도 맞춰야 되고 그 촬영 전에는 하루에 진짜 수십 번 진짜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몇백 명 되는 분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거든요. 현재 이제 현존하는 뮤지컬 배우들 함께 참여를 해서 그날 저는 너무나 감동받았어요. 또 처음으로 저도 도전해보는 거였지만 아 이게 정말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울면서 노래를 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서로 의지를 많이 하면서 했어요. 정말 그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배우들 하고만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. 더 잘할 수 있는 배우는 아마 영원히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. 뮤지컬 영웅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영화적으로 바꾸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. 새로운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다. 롱테이크로 되게 난이도 있는 촬영을 좀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. 와이어캠인데 포축으로 운영되는 와이어캠을 국내 영화에서는 최초로 사용을 했어요. 점점 후반에 갈수록 안중근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지막에는 셉을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. 그래서 그게 점점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컨셉을 잡았죠.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 장소를 찾는데 진짜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. 1900년대 초반까지 그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보존되어 있는 라트비아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또 히로부미 저격 장면은 실제 할빈 역 그 당시의 사진, 영상 이런 걸 다 가져와가지고 실제 일부분 세트를 만들고 일부분은 CG 작업을 해서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최대한 리얼리티 안에서 그 캐릭터를 좀 살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.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모자 하나까지도 디자인에 공을 좀 되게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. 실존 있는데 가장 흡사하게 가장 그렇게 머리 스타일과 그리고 인중에 수염이 없는 것이 포인트였거든요. 그래서 그 포인트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. 저희의 진심을 담아서 만든 우리 영웅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힘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들 항상 벅찼던 것 같아요. 너무 행복했던 작업이었고요. 최선을 다했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와 또 신선한 지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극장을 찾아주셔서 관객 여러분들 많은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